안녕하십니까. 정포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포리 쪽에 청계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여기에 이제 체은마을 비슷한 건데 아홉물, 오늘이 아홉물이지 않습니까? 아홉물이 한 오후 3시 정도 돼요. 이제 내일 많이 물이 나니까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지금 캐고 있습니다. 자, 만화님 도전합니다. 조개가 사람을 파겠습니다. 더파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 밑, 그 전문가들 보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훨씬 더 넓게 파고 기분이 좋습니다. 바가지도 하나 가지고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시면 공원바다에 정포 주민들 다 출동하셨어요. 아주 뭐 아저씨들부터 우리 어머님들까지 몽땅 다 나오고 우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게 죽은 거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난생 처음 이게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그 서면 쪽에 이 정포리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넓은 뻘이 있답니다. 여기도 조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럭조개. 우럭조개라네요. 그 새까만 거. 그 다음에, 떡조개. 떡조개하고, 오늘 우럭조개만 판다네요. 일반 조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영어로 놓는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 파는 걸 한 번도 보겠습니다. 요 바구니 보면 많이 파시는 분들은, 딱 달라요, 달라. 많이 파시는 분들, 여기 보시죠. 벌써 똑같이 와도 이거, 벌써 이만큼 파세요. 와. 잘 파시는 분들,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이고, 꽃게도 하셨네. 경치 허리 퇴, 허리 퇴가면 잘 있어. 똥빼기 좀 해야 되겠고, 그런 게 뭐, 똥을 해야 되겠고. 여기 대동에는 또 요리를 똥 빼야 되니까. 야, 전문가 캐는 거 보십시오. 한 구멍에서 두 마리 있어, 그냥.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최고로 지금 파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뭐 밖에서 많이 나가서 그러시면 제일 많이 파요.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파요. 여기 전문가들 파신 거 보면 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큰 딸아이 여기는 한 반달아 정도. 네? 네? 호미는 두 개가 왔는데 네. 저쪽에 사람 물이 갔고 더 내려가라고요. 끝에들이 물이 아 물 없는데 아 그렇네. 아 저쪽 사람은 물이 없는데 세라. 예.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마나님, 초보자는 그래야 안 된다는데 이래요. 물이 없는 데서 파라고. 물이 많은 데서는 파면 안 된다는데 이래요. 어딨노? 그거는 내가 그거 쪼개네. 초본데도 이걸 파세요. 초본데. 그래도 맑은데 동산에 올라가서 파란다. 물이 많은 데는. 어? 아이고, 에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배어라, 크게, 배어. 넓게 파야 되네. 아니, 바로. 넓게, 넓게.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손을 살려보고. 나 잡히면 안 된다. 그 구멍을 찾아야 돼. 손을 휘어보면 뭐가 사라져. 그게 도망을 갑니까?
도망은 가진 않을 텐데. 그대로 쭉 내려가. 아,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 아. 물로 빗사지요? 물을 빗사게. 예, 예. 그럼. 예쁘네. 아이고. 와, 이거 그래도 봤다. 우와, 한 마리 봤지. 아, 두 마리 봤네. 예. 몇 던지겠다. 없어 그 구멍에. 섞으면 구멍 탁 가면서 물이 쫙 따. 아, 아이고, 와. 어머니는 봐라, 이봐라. 딱, 와, 엄청 많이 타시네. 안 쫓는 것도 기술이네. 있나? 아니, 몰라.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딸려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 안 딸려오는데. 손을 열어보면 뭐가 걸린다, 이거. 어, 그게 물 뽑다네. 너 봐봐라, 봐봐라. 어머니 마음 저리 파야 된다니까. 저렇게 막, 어? 막 저렇게 막. 그래서 이리 말아내야 되니까. 네, 그게 확확 파야 돼. 언니, 지금 막 잡아가릴 때가 아니다. 여기 나온 거지? 잘못하면 모래. 와, 이거 큰 나라예요. 밑에 멈췄어. 개조개만 가져가고 백합조개는 가지 안 간다.